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신부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15, 15, 13, 8레벨짜리로 옮길 예정이고요. 어떻게 옮기는 것입니까? 코인샵에 카탈리스, 아케인 칼라탈리스트를 사주고요. 아니, 제한이 3개입니까? 이럴 수가. 개반전이군요. 빼줍니다. 제한이 3개구나. 요런 게 있었네. 이렇게 클릭하고 넘기면 되는 건가? 그런가 보군요. 932개로 넘어가네요. 20% 감소되고요. 넘겨줍니다. 일단은 다 넘겨오죠. 어차피 넘길 거니까. 교과라서. 아, 이게 교정, 계정 내 교과라서 그냥 넘기면 된다는 얘기. 하나 더 사와야겠네, 그러면은. 네, 옮겨놓을게요, 창고로. 그래야 나중에 편하니까. 또 들어가서 하려면 귀찮을게요. 아, 여기 도전인데. 야, 돈 많이 들지 않을까? 주겠습니다. 이렇게 창고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야, 강화비 엄청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아, 템 맞추기 바쁜데. 팬텀 들어가지고요. 하나만 들고 와도 되겠죠? 어차피 장착을 못하니까. 아, 일단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되네요. 아, 소지하고 안 쓰고 버려주고요. 되돌리기 눌러줍니다. 아, 됐습니다. 15레벨이었고요.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얼마나 드나 한번 맞춰볼까? 50억만 들고 있어. 됐습니다. 1900만원, 2500, 3200, 3800, 4500, 5200, 5800, 6500, 7100, 7800, 8500, 9100. 얼마 들었습니까? 와, 6억 6,500 들었어? 와, 미치겠네. 야, 이거 아이템 어떻게 맞추냐.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야, 감사합니다. 야, 다른 캐릭터도 감사합니다. 네네.